안녕하세요. 오늘의 테디 여행기. 네, 여기 이스탄불 카디쿠이의 머머레이 지상철 역이고요. 어딘가로 갑니다. 오스만 티르크가 유럽을 정복했던 최초의 땅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얽혀있는 그런 요충지인데 거기에 또 어떤 한국 기업이 역사를 썼다고 해서 그것으로 갑니다. 가는 길에 터키 친구도 만날 거예요. 3년 전에 왔을 때 만났던 밀라이다 그 친구를 만나서 함께 그곳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여기가 테키르다라는 작은 도시인데 앉아. 안녕. 뭐 짓고 있어 지금? 뭐야. 오랜만이야 일라이다. 안녕. 21살이죠? 네. 21살.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인데 그때는 사실 일라이다가 이스탄불로 와서 멀리 사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멀어.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. 근데 마스크 벗으면 아니, 아니 여기 마을이. 아 마을이 내 도시.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은 어디 가죠? 우리가? 겔리볼로 갑니다. 오, 저 보인다. 와. 다리 보인다고? 대박. 되게 크다. 진짜. 오, 너무 크지. 봐봐, 건너가려면은 저쪽으로 가려면은 이거 가야 돼, 페리. 아. 이 버스 자체가 페리를 타야 된다는 거지. 이게 지금 저희가 온 게 이제 겔리볼로라는 마을에 온 거고요. 저희가 여기로 온 이유가 뭐냐? 저기 차나칼레 대교가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유럽 사이드고 항상 여기서 지금 저 아시안 사이드로 넘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페리를 타요. 그 두 개를 잇는 다리가 저기에. 그러면 항상 이쪽 유럽에서 아시아를 넘어갈 때는 저 페리를 타야 된다는 거네, 그지? 지금도 저희가 탄 버스가 저길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로 가는 게 비효율적이라 저 다리를 짚고 나면 아마 이런 뭐 물류나 이런 것도 이동이 아마 엄청 수월할 거예요. 와 이거 거리가 꽤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이네. 한눈에 보이네 진짜. 오케이. 제 일부 캐프리우 키민 얍츠는 밀리엄스는 내단 기비서럽다. 아마 코레 오르타크는 아마? 코레? 아 진짜? 코레 나한테 유레 코레 오르마스라. 그세요? DLENC에서 지은 차나칼레 대교가 있는 게리볼루입니다. 여기도 지금 물류차가 엄청 많아. 저 뒤까지 있고 여기도 쭉 줄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다리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오면 맞아. 수시로 가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아침이네요. 여기가 호텔이 진짜 좋았어요. 진짜 좋았는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이 뭐야 저 트럭하고 화물 그런 차들이 계속 대기하고 이제 순서가 오면은 배에 타고 이래가지고 그 소리가 새벽 내내 나더라고요. 차 소리가.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그런 뭔가 물류나 이동이 많은데 사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. 그죠? 와서 기다리고 타고 그런 것들이 저 다리가 완공되고 개통이 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를 자다가도 느꼈어요. 다리 어디서 지었다고? 어디서? 아니 다리 누가 지었다고? DLENC? 그렇지. 그러니까 이즈미르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갔을 때
우리 아빠가 무조건 이게 10시에 우리 깨워서 그 새벽 2시쯤에 이렇게 배 기다리고 무조건 새벽 2시에 여기 온 거예요. 아, 이즈미르를 가려면 이걸 거쳐야 되고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라이다가 나이가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. 야, 나 때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야. 아, 그러니까. 보트 타고 다녔어 임마. 그러면은 뭔 소리야? 왜 이럴 거야 아마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갤리볼루고 랍세키로 넘어가서 한번 다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저기 없었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. 그래 물가 드시면 되겠어요. 아니 지금 산 게 보트 티켓이야? 어, 티켓이지 이거 티켓. 얼마야? 이건 3명이 13이라. 두 명이 13? 어. 어. 30분 정도 걸리네. 여기는 못 가는구나. 저 앞에 차나칼레 대교가 있습니다. 길이가 한 3600m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23m. 선조라는 최장 길이의 편수교예요. 터키가 독립한 1923년에서 그 숫자를 맞춰서 한 거라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 저기 얽혀있는 숫자들을 보면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가 만들었다고요? DLNC. 지나다니는 통행하는 다리로서가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건축물이자 작품이네. 작품 DLNC. 아, 여기 너무 예쁘네. 이쪽에서 진짜 잘 보여. 귀여워. 일단은 랍세키에 왔으니까 여기서도 다리 근처로 갈 수 있게 택시를 탑시다. 여행하면서 뭔가 이렇게 한국인인 게 뿌듯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뭐 BTS도 있고 K-POP 뭐 여러 가지 K-드라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생각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막 활약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지금 이 근처에 계신 분들도 이게 한국 기업이 지었다는 걸 다 알고 있고, 여기를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차오르는 또 국뽕을 이렇게 채우고 갑니다. 그래서 여행자다 보니까 또 여행지로서도 추천을 하자면 게리볼루하고 랍세키 너무 예쁘고 좋아요.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눈에 담았던 모든 풍경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, 어제 식당부터 숙소까지 물가도 너무 저렴해서 당일치기로 이스탄불에서 충분히 왔다 갈 만한 코스가 돼요. 그리고 이 현수교라는 게 저렇게 주탑에 걸어서 만드는 형태?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, 그죠? 근데 그 안에 아마 엄청난 과학이 있을 거예요. 저는 미처 다 이해 못했지만 건축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건축물,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테디 여행기 DLNC가 지금 191호 차나칼레 대교였습니다.